광세기님의 사연입니다. 흉가 체험기 3부 공포의 아파트. 안녕하십니까 왓섭님, 그리고 언제나 열청하시는 석구님들. 전에 섭님의 사연 가운데 대롱대롱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그 내용보다는 그 배경으로 나오던 아파트의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었습니다.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어서 눈에 익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곳이 상급의 흉가체험지인 쌍계사 페어텔보다 더 난이도가 높고 극악한 흉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곳의 흉가체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다시 거론하고 넘어가자면, 그곳은 제가 몇 번 답사는 가긴 했지만 직접 체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체험담은 제가 아닌 개인적으로 저와 친했던 한 살 터울의 형님께서 그 아파트를 먼저 체험하시곤 다음에 같이 답사 갔을 때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단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라 괴담의 신빙성은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그 아파트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떠한 이유로 쌍계사 페어텔을 능가하는 극악의 흉가가 되었나 하는 점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흉가체험을 그만둔 지 오래된 시점에서 지금 그 당시를 떠올리자니 기억은 이미 흐릿합니다만, 그렇다고 체험자인 그 형님에게 다시 물어보기도 그래서 기억만 억지로 떠올려 그 형님이 겪었던 체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제가 답사 당시에 느낀 점을 함께 더불어 최대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희의 이야기는 반말체로 진행하는 점, 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추정한 상상으로 첨가하니 기억의 혼동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흉가를 찾아가지 마시길 바라며 쪽지로 저에게 흉가 관련 정보를 절대 캐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흉가의 위치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그곳의 폐아파트는 10년 동안 여러 자잘한 사건들이 겹친 곳이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실종까지 되었다. 결국 개발사만 바뀌며 공사를 짓다가 여러 가지 사고로 중단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사 진행을 아예 하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한 곳이라고 한다. 대략 그 아파트에 답사나 체험을 다닐 때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9년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그 당시에 그 시점이 공사를 6년 동안이나 방치한 상태라고 했다. 그래서 답사를 가니 건축 자재며 모든 것이 6년 전에 공사를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됨과 더불어 시간이 멈춘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곧 다시 공사를 재개할 작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로 공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감독을 1년 전 새로 섭외해서 고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김없이 역시나 이번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한 이유로 찝찝함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리게 되었다. 과연 그 문제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공사를 책임지는 개발사 대표가 있었다. 그는 자신 있게 건설 수주를 따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이나 안 좋은 잡다한 안전사고들만 자꾸 일어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기를 여러 번, 공사의 진척은 크게 없이 더디기만 했다. 결국 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라가 차올라 화병이 도져서 죽었고, 회사는 부도를 맞고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를 맡은 다른 건설사의 감독 역시 화병인지 자다가 갑자기 급사를 맞고 죽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건물 내에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계속되었고 인부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전해들었다. 결국 심상치 않은 무엇인가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인부들이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단다. 그렇게 한 6년 동안 버려두었다가 돈 수억을 투자한 건물을 그대로 버려두기가 아까웠던지 결국 건물주는 공사를 다시 재개할 모양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건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상식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세 번째로 온 공사 감독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짓고 있던 아파트 안에서
종적이 묘연한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아니 그냥 연기처럼 안개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표현이 더 타당하리라. 공사감독의 숙소는 아파트 내에 호실한 채를 단장하여 가구를 놓고 새 집처럼 거기서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문제의 그날 세 번째로 온 공사를 지휘할 공사감독은 오전만 하더라도 주차장 입구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옥수수를 까먹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딱 그때 이후로 행적이 묘연한 것이 귀신이 고칼로릇으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공사감독은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그곳을 체험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어디에도 공사감독은 보이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다. 숙소에는 그 공사감독이 가지고 온 짐이고 옷이고 사용하던 그대로 남아있었다. 단지 사람만이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이다. 그 아파트가 다소 외진 곳이라 그 공사감독은 어디 갈 때는 항상 스쿠터를 타고 다녔다. 그러나 스쿠터 역시 마지막에 주차한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아파트 내부를 모두 다 수색해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공사감독의 행적은커녕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공사감독의 전화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까지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날 이후로 통한 내용은 사실 전무한 상태였다. 또 전날의 통화 내용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공사감독의 명의로 된 통장의 예금 잔고 역시 하나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공사감독은 대관절 마지막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시점 이후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건 무슨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나 아이린 모어의 사라진 등대지기 사건처럼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베니싱 현상 외에는 도저히 행적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공사감독은 그대로 아파트에서 증발하게 된 것이다. 심령 전문 테마 방송인 고스트 스팟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와 체험자들이 급히 아파트로 이동했었다. 사진으로 보면 왼쪽 동의 아파트는 하얗게 페인트를 칠했으나 오른쪽 동은 페인트도 바르지 못한 상태로 상대적으로 검고 음산하게 보인다. 두 동의 아랫부분은 지하 주차장 겸 여러 용도로 제작하여 붙은 상태로 미로같이 되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든지 몰라도 왼쪽 동의 아파트는 앞마당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으나 오른쪽 동의 아파트는 앞마당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 미로 같은 곳을 통과한 다음에야 오른쪽 동의 아파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낮에는 3명의 퇴마사들과 체험자들이 움직이며 가장 먼저 접근이 용이한 왼쪽 동의 아파트를 조사해 들어갔다. 그런데 특이하게 가운데 부분의 방들만 15층까지 습기가 차 있었고 곰팡이로 범벅이 돼 있었다. 원인을 찾아 지하로 내려가니 지하 공간에는 캄캄한 가운데 심연 같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업주의 말로는 그곳의 물은 퍼내도 금방 가득 찬다고 했다. 결국 퇴마사들이 수맥봉으로 수맥을 확인한 결과 강력한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로 밝혀지게 되었다. 원인을 찾아보니 공사 당시에 산자락을 뭉텅 깎아내는 바람에 수맥을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계속 물이 차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가 완성되어도 그 수맥파가 15층까지 차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사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필히 병고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런데 그 왼쪽 동의 아파트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오른쪽 동에 페인트 마감도 되지 않은 그 검은 아파트였다. 다시 말하지만 그 오른쪽 동은 한눈에 보아도 느낌이 아주 음산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밤에 답사를 가서 보았을 때는 시커먼 장벽처럼 답답한 뭔가가 꽉 가로막힌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일단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아파트 왼쪽 동의 체험은 끝이 났고 이제는 오른쪽 동을 체험하기 위해 퇴마사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검은 아파트는 막말로 접근이 아주 지랄맞았다. 대낮에도 햇살이 들지 않아 빛 한 줌도 없는 암흑의 미로 같은 아파트 지하의 주차장과 기계실 등의 복잡한 구역을 돌파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그곳은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의 단골로 나오는 던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들어가기에도 계단이 많아서 찾기도 어려운데 나올 때에는 더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지하를 통해 검은동의 아파트를 찾아 들어갔는데 너무나 복잡해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었다. 그렇게 지하 구역을 지나갈 때 카메라나 캠코더가 수시로 꺼지거나 오작동이 아주 심했었다. 그런데 더 오싹한 것은 그림자 형태의 귀신이 체험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에 체험자의 그림자로 알았던 평면의 그림자가 체험자의 이동에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슥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나중에 그림자는 또다시 나타나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며 체험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때 계단 가까이 도착할 때 위층에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퇴마사가 아닌 일반 체험자들까지 모두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는 빈 건물의 발소리. 그 위에는 체험자는커녕 방송국 관계자도 올라간 사람이 없었는데 마치 올라와서 확인하라는 듯 일부러 내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거기 누구 있어요? 있으면 대답하세요. 퇴마사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은 없었고 이런 콧노래 같은 이상한 소리와 더불어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결국 참다 못한 한 여자 퇴마사가 확인하러 쫓아올라갔다. 그러나 발자국 소린 순식간에 사라졌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시커먼 형체만이 아른아른대며 퇴마사를 놀리며 달아났다고 한다. 그 퇴마사는 사다리 하나가 놓여있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바닥의 구멍을 가리켰고 그곳을 통해 무엇인가가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오른쪽 아파트로 나가는 출입구를 찾았을 때 돌연 남자 퇴마사의 행동이 무거워지더니 중풍 걸린 사람처럼 덜덜 떨며 극심한 추위를 호소했다. 방송엔 나오지 않았으나 그 퇴마사에게는 물이 찬 지하실에서 올라온 지독한 악령이 들러붙은 것이었다. 그리곤 혼자서 무슨 수를 써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 남자 퇴마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앉아 벽에다 계속 머리를 쿵쿵 찧어대었다. 결국 다른 퇴마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방송에서는 오른쪽 동의 아파트에 대해선 통편집을 했는데 거긴 한마디로 강력한 악령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란다. 형님의 말론 방송에서는 차마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캠코더가 오작동하며 이상한 형체도 많이 찍혔다고 했다. 발자국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는 예사로 다른 괴현상들이 유독 잦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전해들었다. 듣기로는 터주보다 더 강력하지만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더 고위의 존재가 내는 분노가 그곳에 서려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그곳에 주변 악귀들이 반응해서 몰려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 동의 아파트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칫 미쳐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바로 거기서 인부들의 안전사고가 줄을 이어 발생한 곳이다. 게다가 아파트가 바로 붙은 뒷산은 본디 배산임 수영의 명당자리로 무연고에 오래된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인 없는 무덤들이 있는 그곳을 두부 썰듯 통째로 깎아내고 아파트 공사를 하여 무덤에 잠자던 잡귀들이 안식을 방해한 보복으로 악령이 되어 그토록 몰려들어 방해를 한 것이다. 산 사람이 살기 위한 전망 좋은 명당을 위해 죽은 이들이 묻힌 명당을 강제로 가로챈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안식처를 빼앗기고 갈 곳 없는 영가들이 대신 이 아파트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강력한 수맥까지 공사로 건드렸으니 수맥의 음기를 따라 잡냥들 역시 많이 딸려오게 된 것이다. 퇴마사들은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며 터의 문제로 여기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짐작했었다. 그래서 더는 아파트에 상주하는 악령들을 추적하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각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단지 터의 문제라고만 하기엔 공사 중에 일어난 일련의 괴사건들을 설명하기엔 무엇인가가 많이 미흡했었다. 게다가 아파트에 상주하는 터주와 영가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원천적인 원인이 대관절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퇴마사들과 아파트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산에서 무언가 내려오고 있다며 퇴마사들이 어떤 강력한 존재의 출현을 느끼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여자 퇴마사가 산신령이 왔다고 외치며 그대로 강제로 접신이 되었고 퇴마사 모두가 다 벌벌 떨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 여자 퇴마사는 산신령이 접신된 채로 중얼중얼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들어찬 악령의 문제도 터의 문제도 아닌 마쿠의 신적 존재인 산신령의 분노가 서린 곳이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명당인 뒷산의 혈맥을 끊고 그곳에 기둥을 박았다. 그러한 이유로 그토록 산신령이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이란다. 그런데 우매한 건설업자들은 이익에만 눈이 멀었고 산신령의 경고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공사를 강행하니 이 산신령의 분노가 더욱 커져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 것이라고 했다. 거기다가 근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알부자라도 그곳 풍수에서는 한 가지 지켜야 될 금기가 있다고 했다. 산 쪽의 집들은 단층이나 2층까지만 만족해서 살고 지하는 파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지어 산을 가리게 되면 횡액, 즉 산신령의 분노를 부른다고 했다. 답사 당시 마을 어귀에 찜질방이 있었는데 소문난 알부자라도 그런 지켜야 할 불문율에 의해 단층으로 길게 지어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건물 주거 업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고 건물을 두 동으로 산보다 높은 15층으로 올린 것이다. 그 바람에 뒷산의 혈맥을 잘라내고 산에 볕이 드는 양지를 통째로 가린 것이다. 방송에서는 산신령의 진노를 풀기 위해 죄를 지냈는데 그것을 믿고 또 공사를 재개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듣기로는 얼마 가지 않아 공사는 다시금 중단되었다고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안 좋은 문제로 추가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또다시 재개하였는지는 지금 와서 그곳에 답사를 가지 않는 이상 어찌 알 길은 없다. 이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흉가 체험기인 공포의 아파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위에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